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 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령자분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고령자분들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3040 자녀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꿀 정보입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에 대한 소식인데요.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모두 아실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혜택은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입니다. 바로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미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해당 지역도 늘어나고 금액 또한 더 인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북 울진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2만 1000원씩 연 최대 8만 4000원을 전용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하고요. 경남 남해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1만 원씩 연간 4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경기도 안성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0만 원의 안성사랑카드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화성시,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경북 문경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축하금인데요. 해당 지역에 1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려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도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하면 만 100세가 된 어르신께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고양시, 인천 계양구, 울산 북구, 경기 안성시, 서울시 용산구, 금천구, 노원구에서도 100세가 되면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만 80세가 넘는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데 만 100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서울시 강진구는 만 9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월 생일이 속한 날 월 말에 30만 원, 세종특별시에서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도 많아지면서 한 집에 3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효도수당 또는 효행장려금이라고 불리는 지원금인데 아직까지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어르신 중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수원시도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5년 이상 수원에 거주하시는 가구에 6월, 12월에 각각 5만 원씩 지급한다는데요.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며 3대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격월 5만 원을 지급, 경기도 양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4대 이상의 직계존 비속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때 가구당 연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충북 진천군의 경우 수당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4대 이상의 가구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경우 매월 5만 원, 3대 이상 가구가 장애인 어르신과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경우 매월 5만 원, 만 100세 이상 부모, 조부모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연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운전면허 반납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줄어들어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자분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대가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약 10에서 5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조건과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경기도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류로 10만 원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 10만 원권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제공, 제주도는 만 70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수수료 면제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같은 온라인보다 은행 창구나 ATM을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창구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우리은행은 영업점 창구 ATM 텔레방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광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치아 걱정 또한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치료 비용의 7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률의 10~20%,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10%,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경우 20%인데요. 틀니 비용 또한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30%, 차상위 계층 5에서 15%,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5%,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의 안검진 및 궤안수술 혜택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정밀 안저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와 조절검사 이렇게 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백내장, 망막질환이 있어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 또한 24만원부터 105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을 제공한다는데요. 단, 해당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비용은 모두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추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신 분들은 검진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414만원인데요.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에 한해 진단검사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감별검사는 병원에 따라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렵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본 영상을 공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